네, 이번 시간은 태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태그라는 것은 사실 별건 아니고요. 비유를 먼저 해보자면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이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중에는 특별히 더 기억할 만한 것이 있고 또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죠. 이를테면 뭐 출산, 결혼, 뭐 생일 또는 뭐 입학, 졸업, 입대. 아주 우울한 거죠. 예.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기념일로 지정을 하거나 뭐 어딘가에 표시를 해놓거나 이렇게 하죠.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이 특히나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이 커밋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커밋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커밋들보다는 중요한 시점들이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기록할 때이 태그라는 걸 쓰는 겁니다. 이를테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. 버전 1.0, 버전 2.0 이런 식으로 출시했을 경우가 이제 그 커밋이 그 태그를 할 만한 경우가 될 테고요. 그리고 웹 서비스나 같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실서버에 반영할 때마다 태깅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브랜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태그라는 거죠. 자, 태그의 종류에는 lightweight ta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이름대로 아주 가벼운 태그죠. 그래서 커밋 아이디만 보존하는 간단한 태그고요. 이 annotated tag라고 하는 것은 이 태그를 만든 사람의 이름, 또 이메일, 날짜, 메시지, 또뭐 서명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태그입니다. 그래서 이 annotated tag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정보가 이 태그 안에 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에 annotated tag를 쓰는 거고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lightweight tag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별로 이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 각각의 하위 수업을 통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